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통영 동백 커피식물을 어떻게 오셨나요? 예, 저는 목포에서 예. 문의동백 저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전문가시군요. 인근에 예. 이렇게 여행을 왔다가, 네. 여기가 전국적으로 예. 많이 알려지고 네. 해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아, 그러셨어요? 막상 와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와봤습니다. 예,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문의동백들을 한 군데에서 볼수 있어서 네.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제 스스로도 아주 벅차고 예.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장소라고 아, 생각이 됩니다. 그러셔요? 여기는 동백도 있지만 커피라는 또 새로운 주제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좀 남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일반 이제 여성 소비자들 커피에 대해 관심이 네. 많으시니까 이제 커피 나무를 이렇게 쭉 해서 좀더 산책도 할수 있고 하니까 마시는 것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체험장이라고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제가 사실은 생방송 했을 때 실시간 커피 그 나무에 대한 조회수가 또 1,000회씩 줘야 되가 되는 그렇게 대박 키워드였거든요. 오늘 여기서 저 보니까 또 반갑고요. 뭐 문의동북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많으시다니까 저도 굉장히 전문가를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앞으로 네. 저도 여기 뭐랄까요? 주변에 찾아오시는 네. 커피 향도 느끼고 네. 아름다운 문의동백도 보고 네. 할수 있는 좋은 체험장이라는 거 네. 주변에 아,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도 굉장히 아,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자, 저 인터뷰 좀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아, 목포에서 왔어요. 아, 목포에서 오셨어요? 네. 아, 근데 사진 찍는 모습이 보통 솜씨가 아니신 것 같아요. 아유, 아마추어입니다. 아, 지금 얼굴이 화면에 나온 모습이 정말 예쁘시고, 실물도 예쁘시고. 아유, 너무 가찮으십니다. 이쪽에 와서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세요? 아유, 식물, 동백만 생각하고 왔는데요. 네. 오르는 거 없이 다 있네요. 네, 아, 그러세요? 예,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제가 여기 꽃 보면서, 나무 보면서. 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거든요. 우리 네. 신랑이 해답이어서 여기 왔는데요. 예. 진짜 해외 갈수록 이렇게 가까운데. 네, 통영, 너무 예. 좋네요. 아, 그러세요? 네. 해가 기념으로 여기 오셨는데, 또 통영에 있는 동백 커피 식물원에 오셨다, 이런 얘기죠? 네. 아무튼 뭐, 오늘 인터뷰하신 모습이나 사진 찍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 행복한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이 바로 통영 동백 커피 식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고객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왜 몰라서 못 오지, 알기만 하면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커피도 마시고, 네. 나무도 보고, 힐링하고, 네. 여유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와,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아, 너무 좋아요. 적극 짱 추천입니다. 아, 인터뷰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KBS 엔잡너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